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감정이라는 세계입니다. 저는 소통과 설득 스피치를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또 강의로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높여드리고 있는데, 결국 설득이라는 것도 호감, 신뢰, 믿음 이런 거거든요. 요거는 논리적이라는 것보다는 좀 감정적인 부분이 많아요. 호감이라는 것도 어떤 매력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죠. 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줄 알고 또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내 감정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저도 많은 얘기를 하는데, 감정의 세계를 알면 소통을 잘할 수 있죠. 그게 관계된 책인데 진짜 괜찮아요. 심리학과 뇌과학이니까 감정에 관해서 어디까지 탐구하고 연구했는가, 많은 심리학 논문, 뇌과학 논문을 종합해서 본인이 다시 한번 깨달아서 사례를 통해서 책을 썼고요. 굉장히 그 내용이 좋아서 지금 독일 학자인데 많은 방송에 또 출연이 되고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입니다. 이책 중에서 오늘은 열정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생각했던 관점하고 좀 많이 다르면서 또 공감이 되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 있어요. 어차피 이 책은 사서 보셔야 되니까 애도도 좋고요. 인내심도 좋아요. 저는 열정 부분이 너무 좋아서 열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정, 마음을 얽매는 것들로부터 해방되기. 우리는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일에서도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당신의 삶에서 매우 커다란 부분이며, 일에서 진정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직 그런 일을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아보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당신이 찾던 걸 발견하면 마음이 먼저 그것을 알아차릴 겁니다.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2005년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한 연설은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이 연설은 전 세계에 울려 퍼졌다. 잡스의 말은 사람들의 폐부를 찌는 듯 했다. 월급이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같은 건 상관없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라. 그리고 심장의 소리를 들어라. 애플 창업자 외에도 워렌 버핏이나 오프라 윈프리, 도널드 트럼프의 연설, 자비로운 부모님의 조언이나 수많은 진로 안내서, 그리고 냉장고에 붙어 있는 엽서에도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다. 자신의 꿈을 쫓아라. 앞선 세대와는 달리 우리 세대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주어진 것처럼 보인다. 인턴십이든 공부든 스타트업이든 자유시간에 하든 요가든 마라톤이든 도자기 만드는 일이든 어떤 일이라도 상관없다.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에서 우리는 성취감을 찾고 자신이 하는 일에 열중하며 가능한 한 많은 즐거움을 누리고자 한다. 시대 정신을 가리키는 방향의 모든 표지판에는 당신의 열정을 따르세요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열정은 스스로를 강하게 만드는 에너지다. 열정을 느낄 때 우리는 치열하게 행동하고 그 기억은 다시 머릿속에 입력된다. 하는 일이 즐거우면 우리의 뇌는 더큰 열정과 욕망으로 보답하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의 시대의 열정이란 오로지 낭만적인 사랑만을 위한 것이었다. 스티브 잡스의 관점은 달랐다. 오늘날 열정은 더 이상 침대 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직업을 선택하면 평생 하루도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실로 유혹적인 메시지다. 모든 문이 열려있는 스탠퍼드 대학 출신 졸업생들에게는 당연하게 들리는 문구일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 메시지를 수없이 오랫동안 들어봤다.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열정이라는 말은 얼핏 보기에는 상당히 그럴듯한 소리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 깨어있는 시간에 적어도 4분의 1을 일하며 보낸다. 우리에게 즐거움과 성취감을 주는 직업을 추구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자신의 일에서 열정을 찾는 것은 위험한 길로 들어서는 일일 수도 있다. 몇년전 나는 경력을 막 시작하는 사람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다. 톰은 25살의 청년이었고, 총명함과 열정에 찬 행동으로 스타트업 대표의 마음을 사로잡아 곧바로 중요한 직책에 채용됐다. 두 번째로 얻은 직장이었던 그곳에서 톰은 일을 무척 잘 해냈고, 스스로도 그렇다고 확신했다. 처음에 톰은 자기 일의 도전 정신과 다양성에 대해 극찬했지만, 톰은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갖고자 애썼다. 톰은 자신의 진정한 열정이 어딘가에 잠들어 있으며 그 열정을 아직 일깨우지 못했다고 확신했다.
많은 사람이 톰과 같이 생각한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일에 대한 흥미나 선호는 자신 안에 주어진 것으로 언젠가는 일깨워져서 순수한 에너지와 기쁨으로 바뀔 거라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톰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은 열정이 자신 안에 잠자고 있다고 믿는다. 이런 사람을 깨우르는 자라고 부르기로 하자. 싱가포르 예일대학의 폴 오키프 교수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전 세계에서 극소수에 불과한 연구자 중한 명이다. 실험을 위해 오키프 교수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다. 첫 번째 그룹의 실험 대상자들은 우리의 흥미나 열정이 어딘가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으며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깨어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나머지 그룹은 우리의 열정이나 관심사는 유동적이며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다뤄야만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후두 그룹 모두 블랙홀에 관한 매우 짧고 강렬한 단편 영화를 봤다. 그러자 실험 대상자들은 모두 영화의 주제에 대해 관심이 커졌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실험 대상자에게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 실린 블랙홀에 대한 기사를 읽으라고 요청했다. 무미건조한 이론과 난해한 표현들이 등장하자 그룹 내에서 차별점이 생겼다. 이전에 잠재된 열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학생들은 쉽게 포기했다. 이렇게 피곤한 일이 내 안에 진정한 열정과 맞을 리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면 읽는 게 이렇게 골치 아플 리가 없지요. 난 포기하겠어요. 반면 열정이란 쌓이고 발전할 수 있다고 배운 학생들은 복잡한 기술 용어가 난무하는 과학 기사를 읽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과학 주제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게 유지된 것이다. 깨우려는 자들은 무언가가 열정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금세 포기한다. 어렵게 여겨지거나 성공하지 못하거나 단조로운 일상이 나타나는 순간, 톰과 같은 깨우려는 자들은 지금이 그만둘 때가 아닌가 의심한다. 무언가 위해 싸워야 한다면, 오랜 시간 동안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면, 그들은 그들이 기다려온 진정한 열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하여 그대로 멈추면 자신의 진정한 운명을 놓칠 수 있다는 걱정과 불안으로 게으르는 자들은 쉴새 없이 앞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의식은 널리 퍼져 있으나 잘못됐다. 열정은 당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오키프 교수는 나에게 설명했다. 사람들 대부분이 믿고 있는 것과는 달리 처음 갖게 되는 흥미와 진정한 열정 사이에는 머나먼 거리가 있다. 과학은 4단계 모델을 사용해 이 경로를 설명한다. 1단계는 특별한 상황에서 솟아나는 불꽃이다.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주제의 강의나 새로운 언어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외국에서의 휴가 또는 천체 물리학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블랙홀에 대한 동영상 등을 접하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2단계는 이러한 관심사를 유지하는 것이다. 흥미가 솟아났다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고수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초기에 불꽃에 혹해서 샀지만 지금은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드럼이나 바이올린 없는 집이 얼마나 될까? 음악 수업의 초기나 처음 배우는 이탈리아 어휘들, 블랙홀에 대한 첫 번째 영상은 모두 너무 재미없다. 하지만 이 불꽃이 작은 모닥불로 변하려면 솟아오른 흥미를 계속 자극해야 한다. 그러면 3단계부터 몰입이 시작된다. 일단 초기 노하우를 습득하고 기본을 익힌 뒤에는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단계가 오는 것이다. 외부 상황에 의해 촉발된 초기 관심이 서서히 내부의 자체 동력으로 전환된다. 스스로 그 주제에 몰입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고 더 어려운 도전을 해 나간다. 그러면 4단계인 침잠이 오는데 이는 확실하고 내재적인 관심사로 굳어진 상태로 우리가 진정 열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하다. 이제 관심사는 자연스러운 경험이 됐으며 처음으로 성공도 맛보게 된다. 드디어 외국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어려운 바이올린 곡도 연주를 할수 있게 됐다. 흥미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고, 더 이상 첫 번째 불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불은 이제 힘차게 타오른다. 시도해서 나쁠 것은 전혀 없다. 호기심이 없이는 불꽃이 튀어서 모닥불로 타오르는 일이 불가능하다. 특히 청년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도 잃을 게 없으며, 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나는 톰이 2단계와 3단계 사이 어딘가에서 섣불리 뛰어내렸고, 그 이면에 일종의 패턴이 있다고 본다. 열정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톰처럼 열정이란 잠재된 어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주제나 도전을 더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쉽게 폐기해야 한다.
오키포 교수는 이 또한 연구 과정에서 발견했다. 깨우려는 자들은 이전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다. 다시 말해, 열정을 깨워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눈 가리개를 한채 계속 탐색을 하는 것과 같다. 반면에 작은 불꽃만으로도 불이 타오를 때까지의 기나긴 여정을 시작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인간은 다양한 영역에서 열정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러한 통찰을 통해 우리는 전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활동 영역을 열게 되기도 한다. 오케포 교수는 자신의 연구팀이 지난 2년 동안 진행해온 아직 발표되지 않은 장기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해줬다. 이 연구는 주로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다 보니 연구 대상자 중에 수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학기가 시작될 때 1년 동안 수업을 같이 한 그룹을 무작위로 두 개로 나누기로 했다. 한 그룹은 학습에 유용한 기술에 관련된 일반적인 세미나 교육을 받았다. 나머지 그룹은 열정에 관한 세미나 교육을 30분 정도 받았다. 열정은 단순히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느긋하게 형성되고 쌓이는 것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실험 대상자들은 위에서 설명한 블랙홀 실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의도적으로 무언가에 집착했던 작자의 과거를 써보라는 요청을 받았다. 8개월 후 열정에 대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수학 과목에 훨씬 더큰 관심을 보였고 최종 성적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 2년 후에는 대조군에 비해서 더 많은 수의학생이 자발적으로 수학 과목을 이수했다. 실제 주요 과목에 대한 관심은 두 그룹 모두에서 동일하게 유지됐다. 이 조사는 우리의 태도가 감정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하는 문제는 열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열정을 키우고 만들어내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면, 비록 선택한 활동이 지루하거나 노력이 많이 필요하더라도 열정을 고수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이것이 기반이 튼튼하고 잘 연결되어 있으며 깊이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때로 열정은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어라 하는 순간에 찾아오지요. 또 어떤 열정에는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오키퍼는 물론 누군가는 블랙홀에 관한 비디오를 본 순간부터 그 주제에 대해 열정적인 흥미가 솟구쳐 순식간에 2, 3단계를 지나 매우 빠르게 4단계로 갈수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다. 일반적으로 열정은 무엇보다도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작가 말콘 그랜드웰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아웃라이어에서 언급해 유명해진 일반 시간의 법칙이 바로 이것이다. 글래드웰은 1993년 심리학자 앤더슨 에릭슨의 연구를 통해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에릭슨과 동료들은 베를린 예술대학의 바이올린 전공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악기로 일주일에 몇 시간씩 연습을 했는지 물어봤다. 그해 최고의 학생은 18살로 연습 시간이 총 7,410시간인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들의 평균 연습 시간은 5,301시간이었다. 심지어 빌 게이츠나 비틀즈, 모차르트와 같은 이들조차도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음악을 연주하고 작곡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글래드웰은 가늠했다. 이 대담한 논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며 부지런함과 연습을 통해서 누구나 무엇이건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당신이 프로 축구 선수든 피아노의 거장이든 최고의 프로그래머든 상관없다. 글래드웰의 일반 시간의 법칙에 따르면 여러분은 일주일에 40시간으로 5년 안에 일반 시간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현실적인가? 지나치게 단순한 경험을 기반으로 한 법칙에 그러하듯 여기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한 연구를 보면 최고의 위치에 이른 학생 중 절반가량은 20세에 이를 때까지 일반 시간의 연습량에 도달하지 못했다. 최근의 연구는 또한 연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어떤 재능도 없는 부지런함과 규율은 종종 평범한 결과에 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간의 법칙에는 진정한 의미가 있다. 거장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발전에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무엇을 정말로 숙달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리뷰 기사를 쓰기 위해 에릭슨 교수는 과학적인 성찰이 담긴 무수한 자료를 수집했는데, 체스나 스포츠, 음악, 예술 분야에서 평균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약 10년간의 진지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태어날 때부터 특정한 분야에 재능을 갖춘 이들이 있는가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특정한 분야에 재능을 갖춘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요람에서 타고난 것들을 제대로 숙달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단순한 깨달음이란 없는 것이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과학자인 앤젤라 더크워스는 왜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는지 연구한다. 타고난 재능과 상관없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더크워스의 연구 결과에서 볼수 있듯이 인내와 열정의 혼합이다. 더크버스는 이것을 그릿이라고 부르는데 독일어는 이를 악문은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투자은행 분야나 예술, 저널리즘, 과학, 의학, 법조계 같은 분야의 다양한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그녀는 이들을 성공으로 이끈 핵심이 그릿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각각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이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짓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많은 사람이 그릿 혹은 그와 비슷한 단어를 입에 올렸다. 다시 말해, 일을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자신의 길을 고집한 사람들이 결국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전문가들을 보고 그들의 눈부신 성공에 눈이 먼다. 때로는 진정한 열정에 이끌려 정상에 오른 것은 쉬운 일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들에게 살짝 질투를 느끼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들이 거쳐온 긴 여정은 간과하기 쉽다. 비틀즈는 거의 300일간 리버풀의 캐번 클럽에서 저녁마다 연주했고, 유명해지기 전 함부르크에서도 270회 이상을 공연했다. 밥 딜런은 가수 초기 시절에 무대에서 야유를 받았고, 마이클 조던도 처음에는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재배됐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실한 열정이라고 들린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진정한 공통점은 하던 일을 계속 해낸다는 점이다. 그 속에서 깊고 진정한 열정이 싹튼다. 톰과 같이 쉽게 흥분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열정을 파고드는 것보다는 좌절을 겪은 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것을 선호한다. 열정은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과정을 받아들이고 채널을 고정하기 바랍니다. 단, 자신이 성장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가 정리할 때입니다. 오키프 교수는 이렇게 핵심을 요약한다. 심리학 입문 강의에 대한 연구에서 학생들의 초기 흥미가 이들이 학습 목표를 세우고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초기 흥미가 이들이 학습 목표를 세우고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전공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흥미도 커지는 것이다. 이는 긍정적인 나선형을 그리는데 바로 열정에 따른 자기 강화력의 증가를 의미한다. 재능과 열정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흥미있는 일을 잘 하려고 노력하면서 점점 성장하고 일에 대한 재미도 점점 커진다. 열정은 섬세한 미각과 마찬가지로 훈련을 통해 커진다. 어떤 것을 느껴서 실천하는 일보다는 실천을 통해서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 제론 브루너는 말한다. 우리가 어떤 일에 숙달될 때그 일에 더 능숙해지고 발전이 이루어질 때 열정은 일어난다. 열정의 함정. 어떤 것에 열정을 느낀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듯이 열정의 그늘진 측면도 바라봐야 한다. 오늘날 그 누구도 자신이 하는 일을 열정의 대상으로 받 오늘날 그 누구도 자신이 하는 일을 열정의 대상으로 만들자는 널리 퍼져 있는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일터에 나가면서 즐거움과 열정을 품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다. 나의 할아버지에게 세무서에서 하신 일을 열정적으로 했는지 물어본다면 할아버지는 아마 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실 것이다. 아마 할아버지는 이렇게 답하셨을 것이다. 물론 내 일을 좋아하긴 했지. 하지만 열정이라고? 그건 나에겐 정원 가꾸기나 하이킥이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닐까? 캐나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생들의 84%가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춤, 하키, 스키, 독서, 수영이 상위 5위에 속했다. 이중 어디에도 공부는 없었다. 4% 미만이 공부나 훈련과 같은 활동에 열정을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니 열정과 직업을 결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듯했다. 왜 내가 굳이 내 직업을 사랑해야 하는가? 나는 이 책을 매우 즐겁게 쓰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의 할아버지처럼 나 또한 밖으로 나가 자연의 품에 안기는 것을 더 좋아한다. 뜨거운 열정을 품고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 모두에게 축하를 보낸다. 하지만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나는 경의를 표한다. 새벽 4시 30분에 빵집에서 사러 구운 빵을 쟁반에 옮기는 사람. 강림절 기간에 12시간 교대로 택배를 배달하는 사람. 사료회파과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기본적인 수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세무서에서 40년 동안 조세평가를 해온 사람들. 이들이 일에 얼마나 대단한 열정을 품고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일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인정을 받고도 남는다. 신뢰성, 낙천성, 근면함, 그리고 격동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은 어쩌면 직업에서 보다 중요한 자질일 것이다. 어쩌면 직업에서 보다 중요한 자질일 것이다. 특히 톰처럼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지나치게 열정을 쏟아붓는 것은 스스로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다. 나는 우리 모두가 그 같은 압박에서 해방되기를 바란다. 일터로 나가 가족을 먹여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사회에 공헌하는 것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사회에 공헌하는 것에 직장에 더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하는 일에서 열정을 찾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요? 누군가는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다. 나는 절대 그 말에 반대할 생각이 없다. 우리는 일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직업에 대한 열정은 양날의 검이다. 많은 사람이 열정을 품은 일을 직업으로 삼기를 꿈꾼다. 바닷가에서 살고 싶어서 결국 서핑숍을 열거나 홈베이킹으로 만든 케이크를 파는 작은 카페를 연다. 열정이란 직업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여러분이 열정을 직업으로 바꾼다면 그때부터는 8시간 이상을 그 일을 위해 써야만 한다. 이제부터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일상의 공식이 슬금슬금 찾아든다. 서핑 강습소에서 초보자가 똑같은 질문을 계속 퍼부어 짜증나게 하고 아침에 구워놓은 초콜릿 케이크를 손님이 없어서 저녁이면 절반 넘게 버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좌절감이 밀려든다. 일을 하면서 느꼈던 재미와 열정을 잃을 위험이 엄습해온다. 나는 취미를 직업으로 삼는 많은 예술가와 음악가를 알고 있다. 이들 중 많은 이가 어느 순간 둘 사이의 균형을 잃어버렸다고 고백했다. 누구도 열정 그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자유로울 수 있는데도 사슬에 묶이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칸트가 반문한 적이 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스피노자도 마찬가지로 열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사실 열정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 아니며 이미 단어 자체에도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독일어 열정, Leidenschaft에는 괴로움, Leiden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며 여러 언어권에서도 이 단어에는 예수의 순환과 관련된 괴로움의 의미가 담겨 있다. 실제로 열정은 우리의 정신에 심각한 괴로움을 일으킬 수 있다. 나의 아버지는 언제나 열정적인 선생님이셨다. 아버지는 자신의 일을 좋아했고 일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었다. 하지만 몇년 후에 학교 경영자로 승진하면서 일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일을 떠맡게 된다. 시간표 조정과 교실 배정, 학교 신문 발행부터 식당 운영까지 그 시절 아버지는 줄타기를 하는 듯이 보였다. 물론 아버지는 자신의 일을 즐기셨고 야심에 찬 분이셨다. 하지만 당시에는 자신의 열정이 압도된 상태였다. 우리가 열정에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우리를 잠식할 때 우리는 위험한 상태가 된다. 우리 아버지의 경험은 그다지 드문 일이 아니다. 독일의 직장인 대다수는 일을 잘하고 70%는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긴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불만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면서도 열정을 바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기업은 헌신적이면서도 독창적이고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나 일할 준비가 된 사람을 원한다. 무언가를 더 열정적으로 할수 있도록 당신은 나머지 것들에게는 기꺼이 타협하게 된다. 그 결과 초과 근무와 스트레스, 좌절이라는 복병을 만나게 된다. 절반가량의 독일인이 일에서 탈진의 위협을 느끼며 직업 관련 질병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AOK, 독일 공공의료보험회사는 2005년에 피보험자 1000명당 병가일이 14일이었지만 2018년도에는 120.5일로 급격히 증가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열정은 불과 같으며 4단계 열정은 번아웃을 의미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하지 않으면 불타버리고 만다. 물론 모든 열정이
번아웃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게 되고 그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면 겉보기에는 진정성으로, 겉보기에건 진정으로건 뒤로 물러서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 지속적인 압박과 괴로움에 시달리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열정도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일에 매달려서 사는 사람을 잘 알고 있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매달리며 다른 방식은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들. 이들에게서는 번아웃의 징후도 찾아볼 수 없다. 나의 아버지도 번아웃에 시달리진 않으셨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분명히 알수 있었다. 그렇다면 열정에 의한 번아웃과 열정으로부터 에너지와 기쁨을 얻는 것, 그 둘은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다른 걸까? 과학계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열정을 구별한다. 하나는 조화로운 열정으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이다. 열정의 흐름 속으로 빠져들어 시간을 잃고 활동을 통해 힘을 얻지만 그것이 넘치는 순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한다. 자신의 직업에 조화로운 열정을 품고 있는 한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지만 점심시간에 추가 수업을 부탁받으면 정중하게 거절한다. 스스로를 위한 휴식시간이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조화로운 열정은 발산되는 열정을 타인이 같이 느낄 수 있게 함으로 전염성이 크다. 이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반면에 강박적인 열정도 있다. 여기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열정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열정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게 된다. 그리하여 거절하는 법을 잊어버린 채 점점 더 많은 일을 떠맡고 다른 모든 것은 방치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불리하게 만든다. 이것이 칸트가 경고한 열정의 굴레다. 캐나다의 심리학 교수 로버트 벨러랜드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은 두 가지 형태의 열정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했다. 이 설문지는 자신이 열정적이라고 묘사한 활동에 대한 진술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나타낸다. 이 활동이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 활동에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또는 이 활동에 거의 집착하는 것 같다와 같은 항목이 적혀 있다. 이 항목들의 높은 호응도를 보이는 사람은 대부분 강박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입증됐다. 현재 두 가지 형태의 열정이 지닌 효과를 조사해 그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연구가 200건이 넘는다. 이두 가지 형태의 열정이 있으면 대체로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에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강박적인 열정은 우리의 정신을 공격한다. 프랑스와 캐나다의 간호사 수백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강박적 열정은 조화로운 열정에 비해서 사생활에서 갈등과 번아웃에 시달린다고 해서 반드시 일을 지나치게 많이 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다. 몇 시간을 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강박적인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관점을 공유하지 않을 때 성질 급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활동을 즐길 여유가 없는 것이다. 이 같은 태도는 실패 순간에 더욱 도드라진다. 자신의 행동을 자존감과 지나치게 밀접하게 연관시킨 나머지 실패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나는 실수했다가 나 자신이 문제야로 바뀌는 순간이다. 자기 자비 없는 비판이 스스로를 휩쓸고 지배하게 된다.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대신 자신을 통째로 판단해 버리는 것이다. 만약 일에서 열정을 찾고자 한다면 가만히 멈춰서서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라. 내가 진정 이 일을 하고 싶은가? 이 열망은 나의 내면에서부터 비롯되는 걸까? 내가 이 일을 잘하는 건 사실일까? 열정은 우리의 두뇌에 즐거움을 촉발시키고 이는 행동을 통해 더욱 강화된다. 이것이야말로 열정의 위대한 잠재력이다. 무언가를 향한 갈망은 그 자체로 삶을 풍요롭게 한다. 하지만 그게 꼭 있어야만, 그게 꼭 이려야만 할 필요가 있을까? 열정은 노력과 더불어 신중함이 요구되는 어려운 과제다. 열정이 집착이 되는 순간, 우리를 사슬에 묶어두는 괴로움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스티브 잡스와 같은 유명인과는 거리가 먼 미국의 기업가이자 작가인 벤 호로위츠가 컬럼비아 대학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의 동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자랑하긴커녕 지금까지 단 2만 5천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아마도 호로위츠가 시대 정신이라도 한 열정을 거슬렀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획득하는 돈이나 자동차나 기타 물질은
여러분이 세상에 줄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덜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세상에 기여하는 것을 추구하세요.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며 세상이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애쓰는 것, 그것이 당신이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때 호로비치는 잡스보다 더 실질적인 삶의 레시피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애플 창업자도 삶의 마지막에 그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싶다. 잡스의 친구이자 전기의 작가인 윌터 아이작스는 잡스가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난후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묘사한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그가 한 연설에 대해 질문했을 때 잡스는 대답했다. 모든 사람이 열정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역사의 흐름 속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무언가를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후대 사람들은 당신이 열정적이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을 추구했다고 평가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특별하고 불타는 열정을 품고 개성 넘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시대에 시선을 안으로 돌려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은 멋진 일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에서 열정을 찾은 사람들은 자신과 세상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세상의 필요와 그대의 재능이 교차하는 곳에 진정한 소명이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분명 스티브 잡스가 똑같은 말을 했을 것이다. 열정 부분을 읽어드렸어요. 감정이라는 세계. 이 책은요, 하나하나가 참 주옥 같아요. 목차를 보여드리면, 두려움. 특히 이제 설득할 때는 우리가 두려움을 많이 활용해요. 그리고 사랑이란 감정은 호르몬과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 지루함을 또못 찾아봐서 지루함에 대한 마케팅. 이 책에서 보면, 지루하면 자기 자신한테 전기 자극을 주는 사람이, 전기 자극을 스스로 주게 한대요. 전기 자극을 줄수 있으면. 그게 참 쇼킹했어요. 분노. 저는 이 챕터를 읽고서 제가 특별히 분노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좀 있구나. 분노할 때 분노해야 되는데 그 분노를 어떻게 잘 조절하는가라는 걸좀 배웠고요. 또 장내 미생물이 우리 감정에 미치는 영향, 이게 배고픔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성공하신 분들은 자기자비를 잘해요. 스스로를 칭찬하고 자기 자신에 친절한 사람들인데 보면 친절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애도하는 마음, 이 공감이죠. 그리고 인내심, 열정, 이제 오늘 읽어드렸고 만족감. 결국 행복은 또 만족감과 연결이 있잖아요. 이런 글들 참 좋아요. 그래서 이 감정이란 세계, 자신의 감정을 좀 들여다보고 한번 자신의 감정과 함께 여행을 떠나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